내년 주택시장의 매매 가격은 3.5%, 전셋값은 4.5%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 보고서를 내고 내년에는 주택시장의 가격과 거래, 공급이 모두 올해보다 둔화되겠지만 올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매매와 전세 가격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상승폭은 둔화될 전망입니다. 매매 시장의 경우 수도권 가격이 지방보다 오름세가 더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오르고 지방은 가격 상승 요인이 사라져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